너 정체가 뭐야? 언니. 울어도 소용없거든? 서연 언니 어떡해요? 우리 서연 언니 어떡해요? 김미경! 누구세요? 어? 누구신데 아는 척이세요? 왜 그래? 아, 미안. 나 이강우랑 데이트하느라 미안해. 아, 그러셔? 이강우랑 데이트를 하셨어? 어? 어. 이게 진짜! 우리가 친구 맞니? 내가 네 얘기를 백장미한테 들어야겠냐, 이 나쁜 거사! 백영아, 나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너한테 말하고 싶었어. 근데 왜 말 안 했어? 네가 나보다 더 속상해할 거 뻔하니까. 알긴 안 해? 근데 이강우 탓 아니야.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라고. 너 이강우 좋아하잖아. 내가 자신이 없어. 이강우를 볼 때마다 만약에 내가 그때 엄마 아빠한테 나가자고 안 했다면, 내가 그렇게 이강우 고백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생각 안 할 자신이 없어. 그러다가 만약에 그때 이강우가 나한테 고백하지 않았다면 하게 될까 무서워. 내 죄책감을 다 이강우한테 떠넘기게 될까 봐 너무 무서워. 이런 마음으로 이강우를 만나는 건 이강우한테 하면 안 되는 거잖아.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안 돼? 안 돼. 왜? 너 이렇게 헤어지면 이강우는 이해 못해. 너 이강우가 신하푸드 손잔 거 모르고 만난 것도 아니잖아. 나 하나만 미친년 되고 마는 게 나아.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는데. 어쩌면 솔직한 게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어. 이강우가 알게 되면 아무 잘못도 없이 미안해할 거야. 죄책감 가질 거야. 이강우는 착하니까 그러고도 남아. 미안해하는 것보다 그냥 미워하고 욕하는 게 나아. 나 같은 애 재수없다. 괜히 만났다 하고. 야. 이강우는 아무것도 몰라야 돼. 절대. 대체 누가 누굴 걱정하냐 지금.